썰에 의하면 이화영 이분의 말로 인해서 이재명 씨가 개박살이 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. 예, 이 두 분의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잖아. 그분 두 분이 나 연배도 거의 비슷한 뭐 거의 그랬었고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현 정권에서 검찰에서 엄청 흔들어댈 거야. 왜냐하면 없는 것도 좀 만들어내야 되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뭐 혹여라도 뭐 그런 잘못이나 이렇게 그런 거를 리스크를 찾으려고 엄청 흔들어대지 않겠어?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몰리다 보면은 뭐 아닌 건 진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혹여 진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화영이라는 분은 이화영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친다 그렇게 보였지는 않아. 아 그렇게 안 보인다? 일단 이재명 대표가 막 이렇게 또 구치소 가고 막 이런 정도까지는 보여지지 않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안 보여진다는 거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 정권이 거의 내려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현 정권 뜻에 검찰 뜻에 따라준다면 그 사람 역시 바보 아니겠어? 어떻게든 이겨내고 버티지 않을까 싶어. 아, 그 사람 나름대로. 이 두 분의 관계는 글쎄 나빠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. 아 계속 좋아진다. 우리도 부모 형제하고도 다투고 그래. 하물며 우리 일반인들도 친구였던 사람도 적이 될 수도 있고 벗이었던 사람도 배신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또 사는 게 우리네들이잖아. 그러니까 나쁠 때도 있겠지만 좋을 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 현명하다는 거는 앞을 좀 볼 수도 있다는 거겠지. 아무튼 그 이화영이라는 분도 좀 참고 이겨낼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이재명 대표도 크게 뭐 나빠지거나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안 보였죠.